이번에 저희 컴앤스테이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여행 친구가 되어주는 Make Your Tour Mate와 함께 인천을 찾았답니다. 월미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천 송월동의 동화마을을 먼저 방문했는데요. 동화마을은 지난 2013년 조성된 테마마을로 세계 명작 동화를 주제로 노후된 동네를 꾸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인천역 앞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차이나타운과도 가깝답니다.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놀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인천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는 놀이시설인 월미 테마파크가 정말 유명한 섬인데요. 인천역에서 버스로 단 8분이면 갈 수 있답니다. 우선 월미도 바이킹은 90도 가까이 올라가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킹으로 명성이 자자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물, DJ의 입담이 유명한 디스코 팡팡을 월미도에서 빼놓을 순 없겠죠? 새우깡은 월미도 갈매기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몰려든답니다. 아름다운 서해 앞에서 인증샷도 잊지 마세요. 월미도 안쪽 관람차 아래로 들어가면 아기자기한 놀이기구가 모여있는 또 다른 놀이동산이 나온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보기보다 훨씬 다이나믹하답니다. 그 생각한 것보다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막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고 좋은 친구 하나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이번 주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월미도에서 색다른 하루 어떠세요?